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패킷 분석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으로 할수 있는 패킷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허브에 올라와져 있는 그 패킷 파일들을 이제 테스트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게 프랙티컬 패킷 어널라이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소개하는 그 샘플이에요. 지금도 여러 4판인가 5판 정도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처음부터 사용했던 그 샘플을 이제 깃허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패킷 파일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프랙티컬 패킷 어널라이시스라고 하는 요 폴더, 그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연습할 수 있는 패킷 파일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은, 그냥 제거 영상 보시고도 예,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을 분석을 할 거냐면은, FTP 크랙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패킷 파일들을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요것을 저희가 와이어샤크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킷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FTP하고 이제 TCP 프로토콜들하고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FTP 접속을 할 때도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섞여 있고요. 그냥 요 패킷 파일을 열더라도 대충 이제 로그인 인코렉트라고 하는 정보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킷 크랙이라고 하는 게 무작위 대입 공격의 그런 하나를 이제 공격들이 아마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패킷 파일들을 먼저 볼 때는 이제 요약 통계 정보들을 먼저 보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로토콜 요약 정보라고 하는 이세 번째 기능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현재 뭐 HTTP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없고, IP 버전 4그 아래에 TCP, 아이들 그 상위 계층이죠. 그 상위 계층 쪽에서 FTP 프로토콜만 이렇게 캡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패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용으로 이게 잘랐기 때문에 FTP만 이렇게 패킷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TP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티스 정보 쪽에서 이제 컨버세이션 정보들, 요거는 서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IP하고 포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TCP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714개 정도의 그런 연결된 정보들이 TCP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정보들을 보시면 21번 포트, 우리가 FTP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동일한 그런 패킷 크기 정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이제 패킷이죠. 작은 패킷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쭉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가는 이따 저희가 이제 숫자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은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공격자 쪽 같은 경우에는 IP가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T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FTP 서버라고 하는 것을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퀴즈로 문제를 낸다면은 이제 공격당하는 쪽은 151번, 그다음 공격하는 쪽은 254번인데, 이것은 아마 패킷을 어디서 캡처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IP가 이제 가상 IP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외부 IP 대역들에게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처한 사람이 어디서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FTP의 패킷의 필터링을 이용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FTP 프로토콜을 그냥 확인할 때는 FTP라고 검색하시면은 데이터 정보들이 아니고 이제 FTP하고 접속했던 그런 정보들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충 요 정보들만 보시면은 이제 어드민으로 뭔가 시도를 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찍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작위로 뭔가 공격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리퀘스트의 커맨드라고 하는 이 필터링이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 커맨드라고 하는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 패스워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패킷 정보에 어떤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저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유저 정보들만 예 클릭 그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안에 이제 명령어 안에 유저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드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찍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어드민과 그다음 어드민 스테이터 두 개의 계정들을 저희가 이제 탈취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19,730패킷들 중에서 디스플레이로 나온 게 약간 702개 정도, 한 3.6%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요게 지금 현재 한 702번 정도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패킷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볼 때도 여기가 이제 패스로 입력하시면은 어떤 패스워드들을 시도를 했는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end라고 하는 구문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FTP,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크게 해서 저희가 커맨드, 그 다음에 리퀘스트 커맨드죠. 리퀘스트 커맨드, 그 다음에 요것을 아까 유저라고 하면은 이제 엔드라고 하는 것도 여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해서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패스워드라고 로그인 정보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사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제 오른쪽을 눌러서 이제 팔로 그 다음에 TCP 스트링을 하시면은 각각의 로그인들을 이제 시도했던 어드민에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TP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면으로 점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보들, 예, 각각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것들이 뭐냐면은 이쪽 보시면 FT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시도들, HTTP든 FTP든 이런 무작위 공격들이나 아니면 디도스 공격 형태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플로우 그래픽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패킷 정보들이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는가, 누가 어떤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서 어떻게 이제 접속이 됐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되어 있죠. 에크, 신, 에크, 그 다음에 에크.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TCP로 연결을 하는 것을 시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TP는 이제 접속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이 정확하지 않다. 뭐 이게 보시면 또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로그인이 성공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뽑아내시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TP 어택, 아니 FTP 크랙이라고 하는 이 PK 파일들, 패킷을 한번 좀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런 FTP 그런 디스플레이 정보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